71번부터 갑니다. 71번. 71번에 자, 틀린 사람. 저 2번 했습니다. 2번 또. 24에 화보 허벌. 2번 틀렸다고? 1번이네요. 자, A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A번부터. A번 갑니다. 됐. 1 나왔어요. 어디 봐야 돼? 어디 봐야 돼요? 데드 원 나오면 어디 봐야 돼? 일단 뒤를 봐야지요. 뒤에서 뭘 봐야 돼? 오케이, 일단 동사부터 써요. 동사 뭐야? makes 이렇게 시작하죠. makes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 주어 있니? 주어 없어요. 그럼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해. 답은 뭐야? 둘 다. 그렇지, 둘 다.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 오케이, 앞에 선행사 있나 보세요. 선행사 뭐야? 뭐예요? 자, 그러니까 잘 봐. 앞에 있는 선행사 money거나, 자, money거나, 여긴 excitement거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선행사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뒤에 넣어보면 하는 거지. 자, 그들이, 자, 보세요. 그들이 갬블이 뭐예요? 도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돈이야, 흥분이야. 아, 큰 얘기죠, 지금. 자, 응? 그러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머니냐, 익사이먼트냐, 이거죠. 근데, 어디였어요? 아, 여기 또 이게 여기 마침표가 빠졌네. 이것 때문에 틀린 건가? 여기 갬블링 대 마침표 하나 있어야지. 문장이 끝나야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갬블링 다음에 그러면 여기 it is 다음 답이 선행사가 지금 money나 excitement니까 선행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it is that 뭐 이거? It is that 네 뭐예요?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자, 우리 강조 구문일 때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품사가 뭐예요? 100원. 여기 들어가는 품사는 강조 구문일 때 들어가는 거 100원. 손들고. 오케이. 명사. 하나 더. 형사. 오케이. 형부. 어? 둘 다? 부사 안 되는데. 형부. 오케이. 부사죠. 네. 명사나 부사. 그렇게 두 개가 됩니다. 여기에 뭔안 들어가요? 형용사 안 들어가는 거야. 강조 구문인데. 자, 두 번째 B로 갑니다. rare하고 rarely 이렇게 돼 있네요. rare, rarely. 차이가 rare는 뜻이 뭐야? rare 드문, 그렇죠? 드문. rarely 뭐야? 거의 뭐 맞는. 이건 낯이지 그냥. 낯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셀카 해봐라니까. 자, 주어가 뭐예요? 거기 문장에 주어가 gamblers. 얘가 주어죠. gamblers들이, 자, 봐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지? 그럼 gambler들이 이다. Rally는 낫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럼 뭐가 아니다 이런 게 없잖아, 지금. 이게 Rally가 답이라면 낫 해놓고 끝난 거야. Rare 그럼 뭐야? 갬블러들은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되는 거는 드문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갑니다. 10번. 10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is kept하고 keeping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뭘 묻는 거예요? 자, is kept는 수동태면서 is kept는 동사고 keeping은 동사 아니지? 자, 보겠습니다. end부터 한번 볼까요? end. 자, 누가 해볼까? 오케이. 자. What so often happens?
오케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은 is 얘가 동사네요. 나, 내리하다. 그죠? 자, either that day or over time. 그렇죠. 시간은 over time이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이죠. 그날이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서 less or less and less.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는 동사고, 자, 얘가 동사고, 여기 동사가 아니니까요. 동사고, 동사가 아니면 뭘 찾는 거야? 콩. 그렇지. 콩 찾아보세요. 자, 처음에 콩, 어딨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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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어디 갔어? That. 또. What? Oh, what?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콩이 몇 개야? 하나, 두 개. 이렇게 됐네. 그러면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그럼 동사 첫 번째 동사 어디 있어? 네? 처음에 나온 동사 어디 있어? 어, happens. V1. 다음에 is. V2.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에 없잖아. 뒤에 어, 요, 얘 동사 아닌가 얘? 아, 뒤에 for 전치사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for waging이라고 나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앞에 수식하는 pp인 거지. 그러면 뒤에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동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is kept가 답인 거야. keep ing는 절대? 절대 동사 아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is kept로 찍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72번 겁니다. 자,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요. 5번입니다. 자, 5번. 자, 5번. 자, 100원. 200원. 300원. 계속 올라오지. 400원. 동사자리. 어? 아, 동사자리. 그럼 어떻게? 아직 손 안 들었어. 네? 어, 네. 임스표가 있었으면 막 던졌을 텐데. 지금 막 던지진 않네. 근데, 자. 그렇지. 너가 해봐. 막 던져봐. 요, 컴플리트. 어? 이즈? 컴플리트. 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오, 생각은 비슷해요. 그렇지. 500원. 어, 컴플리트. 어, 컴플리트가 일단 답이야. 왜 그러냐고. 동사자리. 어? 동사자리야? 아. 어? 뭐라고? 뭐라고? 동사자리로 ing. 천원, 천원. 아이, 아이, 그만, 천원. 좀 이따 그 오늘 문제가. 분사구문. 그렇지, 분사구문이야, 근데. 어, 뭐. 아, 뭐, 컴플리시드. 그니까, 왜? 디스가 어. 그거잖아요. 그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어. 어. 그러니까 디스가 직접 못하니까 응. 어컴플리시드죠. 분사공문이니까 인정. 오케이. 자, 영어 영어 좀. 아, 사람들 모르겠다는데? 그러니까 분사공문인데 어. 저 디스가 대신하는 게 저 앞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어. 사물이니까 사물이 직접 어컴플리시 그 성취를 못하니까 성취하러 가요. 그렇지, 그렇지. 못하니까. 오, 잘했어요. 자, 보세요. 자, 디스가 무조건 사람은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어컴플리시드 이건데요. 아까 이제 준범이가 얘기한 것처럼 is accomplished의 개념이지. 근데 요걸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is accomplished 이렇게 썼으면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아까 is kept처럼 동사지. 맞니? 그럼 얘가 동사 1이 되는 거고 뒤에 보니까 여기 동사 2가 있는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해? 만약 이걸 쓰고 싶으면 접속사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못 쓰는 거야. 접속사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쓰면 요거는 PP만 쓴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오케이? 자, 문자 부분이었습니다. 오, 문달이 되는데 문달. 자, 73번입니다. 2번이요. 2번. 또 없어요? 그러면 B만 틀린 거네요. 자, 유징하고 오브 유징이에요. 자, 이번에. 자, 왜 그래요? 네? 자, 100원. 자, 또 올라갑니다. 100원. 수동태요? 어디가 수동태야? 키워드 어퀴즈드? 여기 수동태네. 근데요? 아, 전치사 써야 돼? 왜 전치사 써야 되지? 어, 뭔 말이야, 그게. 어, 그 수동태인데. 아, 목적 없어야 돼? My opponent. 아니, 없어지는 거고. 그죠? 유징은 분사 쓰면 안 되나? 유징 사용하면서? 네. 왜? 500원, 500원. 어퀴즈라 그래야죠. 어퀴즈가 뭐야? 어퀴즈가 뭐야? 그렇지, 고소하다. A of B. 해석 어떻게 해? 아? A가 B를 고소하다. 오케이, 거짓말 이고 A를 고소하다. 고소하다. 여기서 고소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자, B에 대해서. 또는 B 때문에. 이렇게입니다. 자, 현관이가. 자,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봅니다. 네. 수동태 바꿔봐. 목적은 뭐야? 얘가 참고로 목적은. 그럼 어떻게 해? A is accused of P. 이렇게 놓지. 되나요? 지금 이거 쓴 거야? A가 고소 당한다. B 때문에. 자, 힘이 이제 그는 고소당했다. 적들에 의해서 of using his post. 그의 직책을 이용, post는 직책이에요. 직책을 이용한 것 때문에. As senator. senator 뭐죠? se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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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의원. 뭐 국회의원 할때 의원. 그의 의원의 직책을 이용한 남용했단 말이죠. To defend his business interest. 그의 사업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이 오브 유징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74번 겁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자, 왜요? 왜요? 왜? 오, 일단 세팅이야. 왜 그래? 어, 자. 공부했나? 오케이, 갑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형광이 갑니다. But the man is as죠. 자, as 해석 어떻게 알았어요? as 원급 as. 자, 앞에 거 as 해석 어떻게 해요? 어, 그만큼 그렇지, 그만큼. 뒤에 거 해주는 뭐뭐만큼 하면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해볼까? 시작. 오케이. 그 메뉴는 그만큼 나뉘어진다. 자, 뭐만큼? Two distinct of walkers.
그렇지. 워커는 직장인이니까 일꾼, 그 노동자, 노동자의 두 개의 디스팅트 구분이 되는 집단만큼 메뉴가 노동자 그 집단만큼 구분이 됩니다. 근데 자, 노동자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In the heat. 막 뜨거운 데서 앉아 있는. 그다음에 keeping away from fly. fly를 막 멀리하는 fly가 뭔데? 파리. 그다음에 filling their belly. 벨리가 뭐예요? 벨리 댄스가 뭐예요? 배를 채운다는 거는 이제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냥 배를 채운다는 거. So before their 9-hour shift begin again. 이거는 괄호 묶어서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왜 세팅이 되는 거야? 왜 세팅인지를? 형은 오케이, 병렬 구조죠. 네, 자, 병렬입니다. 자, A, B, C 이렇게 된 거죠. 병렬 구조가. 뜨거운 데서 앉아 있는, 그다음에 파리를 멀리하고 있는, 그다음에 뭔가 배에 뭔가 채우고 있는 그런 도둑 같은. 자, 넘어갑니다. 75번. 자, 몇 번? 틀린 거? 5번. 끝? 뭐, 틀린 사람이 별로 없나 본데? 10번만 틀렸는데, 10번은 그냥 바로 거저먹는 거네? 뭐가 있어? 아, let. 이 let이 뭐야? let이 뭐야, 한 거? 소액동사.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원형. 그렇죠? 목적어, 원형. 넘어가는 거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76번. 자, 몇 번이래요? 어? 몇 번이라고? 2번이래요. 자, 왜 그래? 이제 이런 거안 틀려야지. 관계사는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 알았지. 100번. 200번. 대시오. 대시요? 왜요? From a type of thinking 버리고. 응. 이거잖아요. 선에서. 선행사가 없으니까 대시죠? 헐. 선행사가 없으면 대시라니. 아, 와셔야 돼. 선행사 없으니까 와셔야 아니, 되죠? 뒤에 완전한다. 항상 뒤에부터 보는 거지. 그냥 뒤에 동사 보세요. Have been integrated. 무슨 태? 수동태면 어떻게? 완전 생각하면 되죠. 그럼 뒤에 문제 완전해. 그럼 위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오시라고? 접촉사 돼? 자, in which. 자, 그럼 이게 동격의 접속사냐? 자, 본격인지 아닌지를, 본격은 앞에 있는 얘기랑 뒤에 같은 거야 돼. 자, 생각인데, 서비스와 주는 것이 통합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 과정에. 이걸 약간 애매할 수 있겠네. 생각의 그 유형 안에서, 그렇죠? 요 in which를 쓰게 되면 그 생각의 유형 안에서 서비스와 이렇게 주는 것이 통합이 된다. 그 생각 안에서. 그 in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어떻게 됐구나? 뒤에가 완전하니까 위치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갑니다. 77번. 쭉쭉 가는 거죠. 몇 번이래요? 자, 1번이랍니다. 이건 거저먹힌데. 그죠? 왜 그래요? 히어링. 그렇지. 왜? 해석상. 해석이 뭔데? 익숙해져. 오케이, 그렇죠. Be used to, 어떻게 외웠다고? 어떻게 외웠어? 익사하고. 익사하고 냈다 그랬죠. Sharing, be used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78번 갔다. 78번. 여기 몇 번이야? 자, 2번이래요. 이것도 쉬운 거네. 자, 어떻게? Having. 해빙, 왜? Regret 다음에 목적어에 ing. ing가 와야 돼? 투가 안 돼요? 아, 그 해석이 달라요. 오케이, 그래. 어떻게 되나? Regret 2 부분은 응.
뭐할 것이다 아마. 어. 그 ING는 어떤 것으로 오케이, 자, 비슷한 거죠. 자, 삼총사죠. 자, regret. 또뭐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스타 어? 세 가지, 세 remember 가지, 세 가지. 어, 그렇지, 세 가지. remember. 또. 오케이, forget. 요게 삼총사죠. 얘는 세 개가 삼총사죠. 이렇게 이제 뒤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to, 번영이 오는 게 있고, ing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 그랬죠. 투가 오면 미래나 의무, 그렇죠. ING 오면 이건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투가 오면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한 거죠. 해야 할 것을. 이때 거는 했던 것을. 아, 그러면 이제 해석의 차이니까 그 해석을 해봐야지 하는 거죠. This for me 한동안 I regret 나는 후회했다. Not Jane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던 거를 네? 설득하지 못해야 될걸 후회한 게 아니라, 그지? 설득하지 못했던 거를 후회했다. 그래서 과거 얘기라서 having 넘어갑니다. 79, 80까지 하셔도 되겠네. 자, 들은 사람? 몇 번? 몇 번? 1번 1번. A가 틀렸네요. 자, 이게 또 어렵지 않은데. 자, 이거 뭐예요? 그러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제 저쪽에 슈동사 그랬더니,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 슈.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아. 자, suggest, 수동사. 수동사 뭐예요? 주요, 명제, 그렇지, 결정, 추천, 오케이. 수동사 뒤에는 무조건 should가 오나? 어, 어떻게 어떻게 아냐고 알아? 해석 달라요. 어, 해석을 해봐야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should가 오는 거죠. 주장, 요, 구명, 제안, 결정, 추천 동사 뒤에 대절에 should가 올지 안 올지는 해석을 해봐야 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should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제안. 제안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I suggest 나는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자, 둘러 앉아야 한다. Enjoy the moonlight. 달빛을 즐기면서 둘러 앉아야 된다, 앉아야 한다라고 제안한 거죠. 그래야 된다고 제안한 거야. Should sit 이렇게 되는 거죠. 80번 갑니다. 몇 번? 자, 5번이랍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 이런 외우는 거나 이런 거잘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100원. 200원. 300원. 왜 그런 거니? 오! 오! 2. call. 답은. 또왜 그러냐면, 자, 이건 이제 수거니까. can, not, but. 뭐냐? 이거 뭐지? 정말 필요 없다. 응? 어, 뭐지, 뭐? 100원. 그렇지. 어, 그래, 그거. 응? 너 이런. 응? 벗이 뜻이 뭐야? 어? 그러나 뭐야? 익셉. 제외 자, cannot but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저 원래 이게 cannot하고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choose가 있는 건데 이게 생략이 되고 지금은 cannot but 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직역을 해보면 요거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할 수밖에 없다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요 표현도 잘 나오니까 이거 알아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자, cannot but 원형 같은 거. 니네들이 많이 본 거는 cannot
헬프 그다음 뭐야? 그렇지, 알겠지. 여기서 헬프는 뜻이 뭔데? 돕는 거야? 어보이드, 그렇지. 어보이드 뜻이었죠. 어보이드. 그래서 cannot avoid 아니지, cannot help 아니지. 해석이 원래 해석이 아 뭐뭐 하는 것 빼고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have 선택권이 없어요. No choice but 다음에 to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but의 해석이 뭐겠어? Except 그죠? 그러면 헷갈리지. 이제 처음에 여기 but은 뒤에가 원형인데요. 자 여기 원형인데 여기는 to야. 그지? 그 왜 그러냐 말이야. 여기에 원형이 오는 이유는 can이 무슨 동사야? 조동사. 조동사 다음 뭐 써야 돼? 원형. 자, cannot. 원래 여기 추주가 있었다 그랬죠? 추주가 원형이고 but은 대등접속사니까 병렬이죠. 그래서 여기도 원형, 여기도 원형 이렇게 쓴다. 그래서 cannot but 원형인데 밑에 것 뒤에는 왜 to냐면 have no choice. 아까 준범이 얘기했죠? choice.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to가 붙은 거야. 알겠죠? 이유는 그렇다 치고 외워야지. cannot but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뜻이 뭐라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어디? 여기 cannot. 아, 여기 말고. Have no choice but. Okay?